네, 어제 시장이 강하게 오른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매물 소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차장님,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네, 최근에 폴더블폰 흥행이 아주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초 작년에 200만 대 정도 팔았던 그 폴더블폰이 올해 지금 700에서 750만 대 정도의 가이던스였지만 최근 사전 예약이라든지 돌풍에 힘입어서 1000만 대 정도 수준까지 글로벌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중국 시장도 말씀드렸듯이 돌풍에 지금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따라 2022년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1500만 대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가이던스가 있었지만 최근에 돌풍을 고려했을 때 내년 가이던스가 2000만 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.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애플이 또한 그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폴더블폰의 대중화가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따라 관련된 부품 업종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. 그렇게 좋을 거라고 또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KH바텍, 세경하이테크,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등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와 관련된 부품 중에 모두는 종목이 BH입니다. BH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적자폭이 대폭 축소됐습니다. 그리고 3분기부터 성수기에 들어간다 볼 수 있는데요. 계절적 성수기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폴더블폰 성장의 수혜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3분기 영업이익은 330억 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.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기존의 400억 정도 수준의 가이던스에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80억대로 상향 조정이 20%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다섯 가지 모멘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LTPO OLED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 상승도 가능하고요. 해당 디스플레이에는 저부가 FPCB가 아닌 고부가 RFPCB가 채용됩니다. BH가 하고 있는 그 부품 관련된 부품이고요. FPCB 산업 내 또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경쟁사가 사업 축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BH가 올해와 내년에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또한 전기차 배터리 FPCB도 주목되는데 향후 수년간 매출 성장률이 연간 50%를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. 또한 5G 안테나 케이블 MPI도 성장의 한 축인데요. 내년에는 매출이 약 1000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. 또한 투자 여력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2017년 기준 부채 비율은 240%였습니다만 올해 1분기에는 부채 비율이 72%까지 떨어졌습니다. 향후 신사업 확대에 증설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여력도 상당히 높아진 것이 고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. 단기적인 목표가는 25,000원 설정하고요. 손절가는 18,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 BH라는 기업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안 관련해서도 매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네,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삼성에도 들어가지만 BH는 애플에 주로 부품사로 등재가 돼 있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. 9월 달에 지금 북미안 관련된 애플 관련된 신제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니아층이 있는 뭐 애플 입장에서는 뭐 판매 대수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은 있고요. 또한 애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부터는 포르블폰 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품 수요도 충분히 BH가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의 양쪽의 어떤 수혜가 거론된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수혜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